009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인전자입니다. 경인전자, 은, 는 동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스위치, 리마칸, 서머스테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자동차용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영업 정책을 진행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신규 해외 리모컨 시장에 진출하였음 동사는 토요의 통신 모듈을 국내 제조사에 공급, 고퀄의 독자적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출시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 기업 개요 대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스위치, 리모컨, 온도 조절 장치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자동차용 부품 및 센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대시 동사의 매출 부문은 리모컨, 온도 조절 장치, 스위치,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며 주로 수출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스위치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쿤진 일렉트라닉스, 펜진, CO, LTD, 중국, 과 리모컨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쿤진 아메리카잉, 미국 등을 보유 재무 대시 TMS 부문의 수익 증가에도 주력 TV/AV용 리모컨 및 자동차용, 정보기기용 스위치의 수주 부진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원가율 하락하였으나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그러나 법인세 증가에도 기타 및 금융수지 개선되며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소폭 생산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가전산업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다.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경인전자의 시가총액은 3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경인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209위입니다. 경인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157만 797주입니다. 경인전자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인전자의 퍼은 14.9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1.7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914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5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5배, 5157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 지역원, 20억 원, 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번 지역원, 37억 원, 27억 원입니다. 경인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번지 92%이고 유보율은 699.4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14.97이며 전일 대비해서 44.77-1.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0.6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04-2.5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인전자의 2023년 9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850원보다 6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1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경인전자은는 거래량 2816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